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일곱 대접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일곱 대접이 끝나면 재앙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은 사실상 맞춰집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7이라는 숫자에 어떤 주제가 등장을 했었죠? 일곱? 너무 오래됐나요? 일곱? 교회죠, 교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두 번째는 일곱 인, 일곱 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곱 나팔, 일곱 나팔. 그러니까 참 많은 내용을 벌써 다루었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일곱 대접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설명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해를 하고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시간별로 이어지는 순차적 설명이 아닙니다. 요 사건 다음에 요 사건이 일어나고, 요 사건 끝나면 또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시간별 또는 순차적 설명이 아니라 개괄식 설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괄식 설명이라는 방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어느 그 교육자님이 아주 좋은 설명 예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우선 대부분 설명은 설명을 할 때 선은 이렇고 중간 과정은 이렇고 후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됐습니다. 보통 이게 서술식 설명을 하게 돼 있죠. 이제 주제를 족구로 한번 듭시다. 족구. 자, 족구란 서술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족구는 족구 공을 사용하여 각 팀 4명, 우수비, 좌수비, 세터, 공격수 4명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발과 머리만, 무릎 미만 턱 이상 사용하여 수비와 공격을 주고받는 스포츠이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구기 종목입니다. 비슷한 스포츠로는 중앙 유럽에서 1920년대에 생겨난 풋볼 테니스와 말레이시아에서 유래한 세팍 타크로 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술식 설명이에요. 아, 족구란 그런 스포츠구나. 근데 이걸 이제 개괄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설명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족구 1. 4명 혹은 5명. 2. 발만 사용한다. 3. 사역에 매우 효과적이다. 4. 팀워크에 최고의 효과가 있다. 5. 한국이 종주국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개괄식 설명은 하나씩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실 요한계시록에 여러 인도 등장을 하고 이제 대접도 등장을 지금 하기 시작했고 나팔도 등장을 하지만 결국 한 주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전부 맞춰가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오늘 설명도 이해하시면 이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민 많이 하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이 좀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 우선 오늘 15장 1절을 좀 보십시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여기 다른 뭐가 나오죠? 이적이 나옵니다. 이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 이적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이적이라는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경영을 보이시는 계시의 방식을 쓸 때 세메이온이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적을 보이는데 이 이적을 특별히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경영을 성도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계시적 방법을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십시다. 이적을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무슨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 때문에 성경을 혼자 읽다가는 자칫하면 삼천포로 빠지기가 쉬워요.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 저 시간 끝머리에 벌어지는 순서적으로 끝에 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마지막 시기라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 시간과 마지막 시기는 글자 하나 차이지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면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저 시간 엔드라인, 결승 지점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때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기는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저 결승 지점까지의 라인을 향하여 지금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역사와 시간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모든 인류가 시대마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아시는 대로 십자가 사건부터를 그 엔드라인까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시기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시기에 보여지는 재앙이라는 말은 결국 현재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성도들이 일상을 살면서 겪는 마지막 시기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본문에 표현된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니까 아, 저 시간 끝에 마지막 엔드라인 결승 지점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시기. 그럼 시기는 마지막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할까요? 십자가 사건부터 저 엔드라인까지 통틀어서 그 총체적 기간을 마지막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열거되거나 소개되는 어떤 내용들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겪을 미래적 일이 아니라 지금도 겪고 있는 늘 현재적 사건이나 상황들을 설명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이해가 되시면 그냥 끄떡이라도 좀 해주시면 굉장히 용기를 얻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아, 이게 저 마지막 엔드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마지막 시기, 지금이라는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하리로다? 자, 또 앞을 보십시다. 여기서 마치리로다라는 말은 끝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완성된다 그 뜻입니다. 완성된다. 이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영이 그렇게 완성될 것이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완성되는가? 2절부터 2절을 한번 전체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무섭게 물이 바다 같은 곳이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네. 자, 조금 그 설명하기 좀 어려운 난해한 문학적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바다를 둘로 설명을 했네요. 하나는 불바다, 하나는 유리바다. 어때요? 천국은 정말 유리바다가 있을까요? 또는 불바다가 있을까요? 이걸 보여줘요. 이것은 그 아시는 대로 그 문학적 표현입니다. 우선 바다에 불이 섞였다. 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요한이 봤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입니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비유적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하나의 상태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얼핏 보면 유리바다 같고 얼핏 보면 불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불이 섞인 바다가 있는데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선 이걸 떼어놓고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십시다. 성경에서 주로 불은 어떤 개념으로 표현되거나 사용되던가요? 심판이에요. 불은 전부 사르고 태우는 심판의 개념이에요. 맞아요. 이 불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금 바다와 섞여 있어요. 그럼 바다는 또 주로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그것도 심판이에요. 그 세상을 뭘로 표현하죠? 바다로 늘 표현합니다. 그 바다에 불이 섞여 있어요. 그 말은 섞였다는 말이 아니고 불이 어른거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른거리는 불이 바다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마치 바다가 불이 붙은 것처럼 보여지겠죠. 이 바다와 불은 둘 다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겹쳐져 있는 것은 그 심판이 견고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만나는 바다는 어디에서 만나게 됩니까? 바로 출애굽기 14장의 홍해입니다. 홍해를 강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이제 고고학자들은 그건 강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강을 바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상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진짜 크기가 바다냐 강이냐 논할 주제는 안 돼요. 성경이 바다라면 바다로 보는 겁니다. 성경이 강이라면 강으로 보는 겁니다. 문제는 도대체 그것이 뭘 뜻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 앞에 세워지게 된 배경이 뭡니까? 물론 익히 여러 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해도 오늘 본문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써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가족이 약 70명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식객으로 흘러들어가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모여 살게 됩니다. 요셉의 배려로.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정책이 바뀌고 히브리 이 퍼져간 종족들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증가를 하는데 전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주로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은 고센이라는 지역이에요. 그 무거운 노역의 짐이 너무 커서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밑에다가 밑장을 깔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한 족보를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모세는 궁궐에서 자라게 되죠.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죠. 그가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별 쓸모 없을 나이쯤 돼서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를 소명하세요. 모세가 몇 번 투덜거리죠. 나 팔팔할 땐 외면하시다가 다 늘고 이제 부르는 심보는 뭡니까? 그러고 처음부터 순응을 안 해요. 이게 아직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소명의 인식을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자기에게 좀 쓰임받을 만한 여지가 있거나 조건이 있을 때 쓰지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사인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 번 테스트 끝에 바로는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재앙이에요. 애굽 전역에 생명 가진 첫 것을 다 죽이는 실질적인 전면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해버리십니다. 첫 것을 죽였다는 것은 애굽 전체를 실질적으로 다 심판했다는 뜻이죠.
그 무서운 죽음의 심판이 애굽을 덮던 날 밤, 유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히브리 노예들이 살던 고센 지역에는 구원의 길을 하나 열어놓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흘린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 피가 묻어져 있는 가정만은 그 죽음과 심판의 그림자가 지나갈 것이다. 모든 히브리인들이 그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표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400년의 노동을 끝내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끝내고 모세를 선두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후회를 해요. 야, 내가 무슨 정신에 그걸 허락했지? 이건 아니다. 이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거들이 날 텐데 그 노동력을 뭘로 대신하나?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 군대를 풀어요. 그리고 전차 부대를 동원하고 기병대를 동원해서 무서운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의 추적하는 소리, 앞에는 절망의 바다가 홍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붉은 빛깔을 띄어서 홍해라 그런다 그래요. 이때 어떡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멩이를 뜹니다. 원망을 퍼붓습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유명한 메시지가 바로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 그때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그 바닷길로 마른 땅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다 건너자 바다는 다시 합쳐집니다. 이미 추격에 들어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그 물속에 완전히 수장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쪽은 애굽이에요. 그럼 바다 건너에는 지금 누가 있어요? 구원받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둔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 건너서 불렀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렸던 그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15장의 내용이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 이름의 수는 666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상의 정권 잡은 자들이 붙들고 있던 그리고 속박에 놓여 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요. 건짐을 받아요. 마치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던 히브리 노예들처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건너편 바다라 그 말이죠. 이 정확하게 출애굽의 그림이에요. 서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무슨 노래를 부르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3절을 한번 전체가 노래의 내용이 세 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만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자, 이 노래가 바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난 히브리 노예들이 바다 건너 바닷가에 서서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의 요약판이에요. 근데 이 노래는 세 가지 기준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랍다. 그러니까 첫 번째 노래의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에 놀라워 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놀라는 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라 터져 나오는 거예요.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이 10년 한복판에서 솟구치고 뿜어 나오고 터져 나오는 게 찬양의 속성이에요. 뭐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결론을 바라보고, 두 번째는 그분의 일이 참되고 놀랍다는 것이다. 아, 그분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매일 부르짖어요. 성경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그들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알고 듣고 그들의 우고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 소리 때문에, 울부짖음 때문에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를 걸고 성실하게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를 노래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만국이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 천하 만국이 마지막 날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뭐 성경들 다 읽고 있겠지만, 제가 요즘 그 야고보서를 쭉 이제 지난 어제까지 읽었네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읽다가 참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아, 뭐 목사도 충격적인 은혜를 받나? 은혜 제일 못 받는 사람들이 목사라 그러던데. 아, 근데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야고보서를 읽다가. 뭐 야고보서 한두 번 읽은 게 아니죠. 야고보서 강해도 했었고. 그러다가 정말 은혜를 받은 대목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부터예요.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장 17절.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알지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바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어떻게 하고 일하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니라?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천둥이 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 본문이 그저 네가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행함과 함께 이래야 되는 것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니까 순종하고 행동해라. 거기에 머무는 의미인 줄 알고 그렇게 많은 책들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금요일 영성 집회마다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다와 보이는 데가 한 구석도 없어요. 조금 빠끔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속이고 와이프 떠넘기고 그 대가로 받은 물질 가지고 헤헤거리고 정말 비열의 사나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누가 행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니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었더라고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서 그분께 순종해야 되는 것은 결론이지만 그런 자리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까지 끊임없이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누더기 같은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행함은 하나님의 행하심이었어요. 어떻게까지? 아들을 어린 양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목숨만큼 성실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놀랍게도 그 온전함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만하게 되어져서 온전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은혜듯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이 행함이 믿음과 함께 완전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늘 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노래 속에 세 가지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그분의 일이 참되고 놀랍다는 사실과 세 번째는 그래서 만국이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경영을 이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며 건너편, 저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 성도들의 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의 그림을 보면서 거기가 누가 세워지는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거기가 우리가 이르를 도착지입니다. 어린 양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 그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다들 아실 텐데.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어느 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이게 전쟁진입니다. 전쟁진.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진은 전부 전쟁을 위한 진이에요. 근데 제일 앞에 그래서 장군이 서고 지휘관이 서던가요? 제사장이 서요. 그리고 뒤에 제사장들이 뭘 메고 들어가던가요? 법궤를 메고 들어가요. 그 법궤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죠. 만나,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 계명, 돌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시는 대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상징하는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에 담고 쉬운 좌는 그 법궤 지붕 지역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지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이 전쟁을 하러 들어가는데 법궤를 앞세우고 들어가요. 왜? 가나안 땅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칼로 빼어서 점령하는 땅이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공로로 어린 양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약속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라고요. 이것을 계시록 마지막 그림에 하나님의 경영 속에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십시다. 계시록 15장을 넘어서서 자 3절을 볼까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그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주의 길은 뭡니까? 그 바닷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걸었던 주님이 인도하셨던 그 바닷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다 씻음을 받고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바울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 주의 길이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주의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옳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5절을 볼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이 증거장막은 뭡니까? 바로 그 법궤가 들어가 있는 지성소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이 열린다는 말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통치의 경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포문입니다. 포고문이에요. 이 드디어 하나님의 본격적인 세상의 역사와 경영에 대해서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7절 다 같이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네, 이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네요? 금 대접이 들려져 있어요. 금 대접. 그런데 이 금 대접은 다른 표현으로는 잔이라고도 표현될 수가 있어요. 일곱 대접, 금 대접이 들려져 있어요. 근데 앞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이 금대접은 무엇이 담아진 대접입니까? 성도들의 슬픔, 성도들의 억울함, 성도들의 원한 이것이 담아진 대접이에요. 이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받아서 차곡차곡 정기예금 해놓으셨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것을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땅에다 쏟아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사는 원리가 달라야 돼요. 이 축구 경기 같은 걸 해도 보면 보통 파울을 약한 쪽에서 많이 범합니까? 뛰어난 팀에서 많이 범합니까? 주로 약한 쪽에서 많이 파울을 범해요. 옷을 잡아 끌고 발을 밟고 거짓 태클을 하고 실력이 없는 팀이 파울을 해요. 왜 우리가 파울을 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린 이미 최종적 승리의 그림을 보고 경기를 하는 사람인데 왜 파울을 해요? 파울할 이유가 없어요. 뭐 축구 경기를 하다가 좀 발도 밟히고 몸에 스크루치도 나고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전 인생을 건 승부 마냥 같이 맞대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8대 0, 9대 0 막 이렇게 유럽 팀들과 만나면 질 때 유명한 그 일화가 있죠. 여러분 혹시 이회택이라는 분 아십니까?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한국 축구계 비열이었고 전설이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가 생존해 계신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죠. 이분들이 국제대회 나갈 때는 국가에서 지면 죽는다. 그때는 뭐 이 축구를 막 국가에서 통제할 때입니다. 살벌했어요. 전쟁이 아니라 거의 그 축구가 아니라 거의 전쟁이었죠. 게다가 뭐 한일전 열리면 장난 아니죠. 나라가 막 뒤집어질 것처럼 막 애국주의가 등장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쨌든 이겨야 돼요. 그 경기는. 지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력이 안 돼요. 유럽 팀들하고 하면. 그럼 선수들이 후반전에 들어갈 때 손에다가
압정을 들고 들어가요. 압정. 압정이 뭔지 알죠? 이 꽂는 거, 빼주간 거. 그래서 옆에 달려들면 쿡 찔러요. 그러면 얼마나 아파요. 막 죽는다가 나뒹굴어요. 심판이 달려오면 풀밭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 왜? 압정을 풀밭에서 어떻게 찾아요? 근데 이거는 그분이 먼 훗날 그냥 일화로 소개한 실화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력이 안 되면 야비질 수밖에 없고 반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나 호날두나 또 이 브라질의 또는 포르투갈의 유명한 세계적인 축구 선수를 보면 거의 파울을 안 하죠. 파울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멋있게 이러고 말아요. 수준 이하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생활을 하면서 이 부당한 원리와 매일 부딪히죠. 그런데 싸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싸우면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고 밟히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증명되잖아요. 왜? 우리는 이 최종적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방식도 정당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압정 들고 달려들면 안 돼요. 그건 실력이 없을 때 하는 짓입니다. 이길 수 없을 때 하는 야비한 행동이죠. 실력이 없을 때 한국 축구가 그랬답니다. 다시 한번 또 시작되는 한 주간 속에 여러분 압정을 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 담대하게 한 주간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